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정치권 오늘도 드루킹 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오늘 자유한국당 어청은 범죄 현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엄밀하게 다녀갔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느릅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과 드루킹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중편의 한 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를 무단 침입하며 W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 PC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마치 종편 기자의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삼각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부분은 김성태 원내대표 목소리, 뒷부분은 오원식 원내대표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그 태블릿 PC 가져갔다는 언론사는 어딘지 밝혀졌죠? 언론사 TV조선이고요. 어제 이제 뉴스9 방송 마지막에 이제 해명 내용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해명했어요? 18일 날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TV조선의 수습 기자에게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습 기자가 태블릿 PC, 휴대폰, USB를 갖고 나온 것은 이제 사실이다라는 건데 근데 예. 이후에 TV조선이 이 수습기자가 이걸 갖고 나왔다 이런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물건들을 가져다 놨고 보도에 이 물건들에서 어떤 나온 정보 이런 것들은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해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원식 원내대표 말은 그 해명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TV조선이 이 물건들을 입수한 다음 날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라면서 이 최순실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발언까지 했다는 거죠. 예. 또 지난 22일에 KBS 일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이 이 언론 보도 소스가 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TV조선은 직접 우리와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으흠. 그렇다면 경찰 TV조선 자유한국당 사이에 삼각동맹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야당 쪽은 뭐 자금 문제 석연차는 걸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혀낸 바 있다.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죠. 오늘 이제 그 얘기 나왔는데요. 선관위가 지난해 4월에 이런 조직적 댓글 정황 이런 거를 확인해서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이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 명의의 4개 계좌에 8억 원이 입금된 흔적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이 드루킹과 또 다른 핵심 인사인 김모 씨의 개인 계좌로 넘어간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된. 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선관위가 당시에 이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이 11월에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자금들이 어떤 성격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하고 파주의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느릅나무의 회계 자료는 이 일명 파로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다 없애버려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느릅나무는 쇼핑몰을 통해서 뭐 비누를 판매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경공모하고 사실상 자금을 같이 쓴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세무서 자료를 확인하면 느릅나무 회계 자료가 확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경찰의 판단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좀 재밌다고 할지 놀랐다고 할지 해당 회계법인의 느릅나무 출판사 담당 회계사도 자기가 경공모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알려졌는데 드루킹이 사용한 그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면서요? 이 드루킹 일당들은 이 기계를 킹크랩 이런 이름으로 불렀다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될 일을 이제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이 킹크랩은 팻킥 프로그램이라고 불리고 이런 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추천을 누르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아예 뉴스 서버에 직접 허위 신호를 보내는 이런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어허. 그러면 이건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관여됐을 것이니만큼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 특검은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기본 입장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추미애 대표가 KBS 정강정책 연설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도 그렇습니다. 특검 요구는 경찰과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정쟁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바로 지금 말한 국회 보이콧 중단, 즉 국회 정상화랑 특검을 맞바꾸자는 식의 합의도 거론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가 실제로 있을 거다라는 예측도 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개헌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특검 수용하자 이런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현지시간 23일 오후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이 차량 돌진 사건 때문에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국민의 피해가 있었는데 사망 2명, 중상 1명으로 파악이 됐고 또 사망자 중에 캐나다 동포 1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9명인데 이 중에 6명의 안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3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 으흠. 이 사고가 난 곳이 또 한인타운이 위치한 번화가였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인명피해가 커진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이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에 출동을 해서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요. 이 용의자는 토론토 교외에 거주하는 25살의 대학생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랬답니까? 아직 이제 범행 동기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일단 토론토 당국은 용의자가 사전에 요주의 인물로 당국에 보고된 바는 없고 없다. 그렇습니다. 테러 조직과 연관됐다. 이런 정보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사건 발생 지점이 G7 외무장관 회의가 진행되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남북정상회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도 지금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해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신조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대화 이후에 일본은 북일 수교까지도 이런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좀 일들을 해야 된다라면서 고이즈미 시절에 평양선언했다는 거 이걸 또 거론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울러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오늘 오후에 판문점 일대에서 1차 정상회담 리허설을 진행했거든요. 으흠. 이 준비 과정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언급이 된 바 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끄럽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정상회담 논의에서 좀 DMZ 내 중화기나 GP의 철수라든지 또는 이제 서해 공동어로 수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세청이 뭐 금수저 탈세 적발을 위해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의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조사 대상 중에 절반이 넘는 151명이 뚜렷한 소득이 없고 부모 등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 중 상당수가 이제 10대 미성년자라는 게 이런 금수저 탈세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여진 이유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증여세 탈루 자체도 문제인데 이 증여를 활용한 온갖 편법을 이제 적발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편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든지 고액 전세를 살면서 이제 증여세를 탈루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되는 추정되는 부동산 금수저들이 77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하고요. 예. 또 이런 경우에 어떤 변칙적인 자본 거래를 통해서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넘기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외에 기업 자금 유출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이런 수법들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수저들 재산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